달순의 라이브. 아니 사실 이 쪼네마월드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아 뭐 영화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컨텐츠 한번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시길래 그렇죠. 많은 영화들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여러분 함께 즐길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 이 스토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저희의 시선으로 어차피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어떤 뭐 쓸만한 내용이 있거나 뭐 어떤 영화적 가치가 있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쪼네마 월드. 오늘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지. 영화 꼴입니다. 꼴. 네, 영화 예, 꼴. 예. 저 이제 두 원래 제목이 The Impossible Dream 이렇게 돼 있죠. 아. 산티아고. 자 발단. 자 멕시코 이민자들이죠. 아, 예, 멕시코 예.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막 넘나들던 돈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 막노동 같은 걸 해서 17반 모아가지고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뭐 한 버스에 수십 명이 탑니다. 이게 또 영화 시카리오에도 나오거든요. 수백 명이 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국경수비대가 그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 약간은 원활한 지역으로 담벼락을 넘어서 넘어오죠.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멕시코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USA. 저 트럼프가 못해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세운다 그랬는데 그 전이잖아. 2005년. 네. 네, 2005년.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와서 이제 멕시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히스패닉. 예, 그래서 그 이렇게 가정 그 부라든지 뭐 집을 관리하는 예,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가난한 그 이제 멕시코 이민자의 2세로서 산티아고가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자기 꿈은 축구거든요. 여기 주인공인 산티아고 뮤네즈. 예, 산티아고 뮤네즈. 그 제가 여기 미국을 축구 취재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네. 실제로 미국 현재 MLS가 관중들이 꽤 있습니다. 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관중들의 상당수가 히스패닉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백인들은 사실 야구, 농구 이런 거 많이 보고 히스패닉 쪽이 축구를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 꿈을 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1번은 NFL이고 2번은 이제 야구, 좋습니다. 농구죠. 예. 근데 아까 그 잠깐 봤던 사람 있죠. 글렌 포이. 예, 예, 전 뉴캐슬 축구 선수이자 스카우트예요. 아. 그 사람에게 재능이 발굴이 돼요. 발견이 돼요. 아, 비슷한 일을 한 거래요. 예, 예, 예. 축구하다가 막 3, 4명을 제끼고 제치고 들어가서 골 넣고 하니까 오, 저놈 봐라. 자네 축구 한번 해보겠나? 오, 너 더 큰 무대 한번 가볼래?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왜요? 예? 아버지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자. 아 이거 약간 띵언 나오는 거 같지? 띵언? 큰 집들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그들의 큰 집에서 잔디를 깎아주고 세차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아버지는 보수적인 마인드예요. 아 그러니 이루지 못할 꿈을 꾸지도 마라. 네. 너 상처받는다. 네. 어차피 세상은 유리천장으로 나눠져 있어. 네.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나눠진 세상이야. 네. 우리 아들아 너는 되지 않는 꿈 꾸지 마라 이렇게. 그러다가 나 클램포위가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 뉴캐슬이 이제 우승을 일구기 위해서 아마 저 감독은 내가 봤을 때 아르센 벵거를 롤모델로 한 것 같아요. 그거 비슷해요. 네, 네, 그 영화에서. 감독을 이 감독 이름이 뭐냐면 마셀 루어스라고. 네네. 네, 마셀 루어스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게빈 해리스라는 알렉산드르 니볼라라는 이 영화 배우인데 게빈 해리스를 영입합니다. 게빈 해리스 약간 뭐 켈빈 해리스 같기도 하고 이름이 아무튼 게빈 해리스를 영입을 해요. 그래서 입단식을 치르자. 이게 실제 뉴캐슬이라고 하는 팀도 있고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그 는 거죠 영화적 이런 거. 뉴캐슬이 이제 요소를.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게빈 해리스를 영입합니다. 수백억 달러 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스카우트이자 전직 뉴캐슬 선수 글렌 포이가 감독에게 사적으로 찾아옵니다. 아 여기 진짜 좋은 선수가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 좀 가능할까요? 그래 한번 넣어봐. 넣어봐. 산티아고 문에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우중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 수중 훈련을 하게 되죠. 입단 테스트를. 예, 예. 예. 그런데 감독이 분듯만 듯해요. 사포를 떠서 수비수를 제껴서 치고 가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슬쩍 봤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글렌 포이가 따지죠. 잘했다 이때 훈련은 끝났지만 예. 글렌 포이가 따집니다. 이 몇 분 몇 분에 이렇게 사포 뛰어서 제끼는 장면 봤습니까? 그런 장면도 있었고 한데 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스카우트 역할. 나와서 네. 우리 선수 한번 써주세요라고 공기 테스트를 넣는데 본척만척한 거야 감독이. 제대로 한번 봐달라. 왜 너 제대로 안 보냐 감독이. 감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훈련 참여하는 산티아고 무네스.
여기에 보세요. 이제 앨런 시어로 제나스 다 나오죠. 여기서 저맨 지나스 인마 나오죠. 싸우는 리보이 형과 아무튼 뭐 이 실제 선수들이에요. 네, 다 나옵니다. 아, 실제 선수들이 나온 다 나와요. 에이. 다 나오면서 이제 훈련.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날이 풀리면서 한 달 동안의 훈련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맞아요. 네. 한번 해봐라 실제로. 네. 이 본격적으로 산티아고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참여하는 도중에 터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네. 멕시코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산티아고는지도 참다가 이제 멱살잡이까지 합니다. 너 왜 이래 나한테? 그러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앨런 시어러가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미네즈가 이 연습을 하는데 계속 패스 안 하고 계속 혼자 드리블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주위에 동료들이 막 파스 영국식 발음으로 그렇죠, 막 파스 하는데 안 해. 그랬더니 감독이 막 보다가 헤이 코치 경기 중단시켜. 너네 오라고. 그렇죠. 너 지금 내가 하라는 거 해봐. 그래서 내가 지금 공을 찰 테니까 받아봐. 골대까지 찰 테니까 너는 내가 차는 순간 골대를 뛰어봐. 빵 차. 그러니까 얘가 미네즈가 막 뛰는 장면이죠. 골대를. 그렇죠. 공을 갖고 다시 오라 그래. 그렇죠. 또 한번 똑같이 한다. 내가 빵 차. 세 번 했죠. 또 막 달려. 다시 오라 그래. 뭘 느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는 줄 기억나요? 얘기해봐요. 얘가 그러잖아. 멀리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 완전 고문가나 그랬더니 감독이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이 사람보다 더 빠르다는 걸 잊지 마. 그럼요. 여기서는 패스한다. 이 영화가 에릭 라멜라라든지 윌프레드 자하, 타운젠드 이런 선수들을 꼭 봐야 되는 필수 영화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이 사람보다 더 빠르다는 걸 잊지 마라. 여기서는 패스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 잊지 마. 너 등 뒤에 서 있는 등 뒤에 여기 명언 나오죠. 네 뒤에 이름보다 네 앞 엠블럼이 더 중요한 거다. 엠블럼 이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등에는 자기 이름이 써 있고 앞에는 팀 이름이 써 있으니까 너 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있는 팀이 중요한 거. 팀으로 싸워. 그렇죠. 그러니까 라멜라 같은 애들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미네즈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에릭 돈햄 감독이니까 이 D가 저기 이니셜이 박혀 있죠. 이게 이 장면에 어쩌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그 다음입니다. 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뭡니까? 그냥 맨주하고 평가예요. 잘했어. 잘했어. 코치가 잘했다고 해주는 거. 아 예.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감독의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애가 좀 좋아져가지고 경기에서 맨주랑 경기 잘했다. 그래서 개빈 헬스가 저렇게 막 싱글벙글 누르고 하고 있는데 감독은 이정류 큰 이정류 주고 될 것 같으니까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근데 페리스. 산티아고는 그런 모습에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너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다 극복하면서까지 이 먼 곳을 왔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정을 떠납니다. 저 팀이 어디죠? 풀럼이죠. 풀럼. 아 플럼. 예, 플럼과의 경기 이제 경기를 막 치는 장면들 계속해서 나와요. 런던이네. 예, 그래서 주전자를 꽤 차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가 드디어. 그러면서 개빈 헬스 친해지죠. 그래서 파티에 가게 됩니다. 파티에. 와. 까메오들이 엄청 나오죠. 정말 대박이다 진짜. 데이비드 베컴, 라울 곤잘레스, 지단. 네가 산티아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베컴이 저기. 아 베컴이? 뭐, 베컴이 뭐라고 하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마드리드도 갈 수 있어. 아, 딱 합니다. 근데 데이비드 베컴의 목소리로 한번 해줘야죠. If you're going to like this, you can go to Madrid. 모르라, 난 둘 다. 이렇게. 베컴이 정말 다 타고 났는데 목소리를 안 주셨어, 지금. 예. 제라도 등장하죠. 예. 산티아고 개빈 헬스의 활약으로 개빈 헬스한테 사실은 이 장면 영화를 보게 되면 충고를 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원 팀으로서 충실해야지. 너 그런 식으로 자꾸 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팬들도 엄청 욕해. 저 새끼 왜 데리고 왔어? 저 개빈 헬스 개헬리스 새끼야. 막 하고 막 했는데 산티아고 그런 갈등과 개인적 갈등을 통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패스, 개빈 헬스의 득점. 리버풀을 꺾죠. 제라드가 있는 리버풀을 꺾었다. 와, 저 칼스버그 진짜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때 리버풀 좋았는데. 저때 밀란 바로시도 나오고 막 그러죠. 네, 네. 산티아고의 저 결승골이 터집니다. 막판에 극적으로 산티아고 무네스에. 그러면서 글렌 포이도 기뻐하죠. 근데 저 옆에 결과도 가는 겁니까? 저 옆에가 누구냐? 네. 아니 갑자기 뭐 욕을 하십니까? 글렌 포이가 발굴해서 다 해놨더니 그 개빈 해리스랑 같이 클럽에 갔을 때 거기에 등장을 해서 너 나랑 계약하면 에이전트 계약하면 너 수백억 더 벌 수 있어. 아 맨날 에이전트 하시기 때문에 뒤에서 꼬드기는
자기가 키워놓으면 항상 다른 에이전트가 데려간다. 유럽 보내줄게. 내가 중동 보내줄게. 일본 보내줄게. 거기에 속는 새끼도 그 꼬드기는 새끼는 에이 아니 영화를 소개하다 왜 자신의 개인 감정을 확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새끼가 이 새끼란 얘기야. 글렌 포이가 한마디 시원하게 하죠. 예예. 딱 한마디 합니다. 이미 계약했어. 나랑 계약했어. 예예. 예, 그러면서 요 자리 표정이 저렇게 되는 거죠. 아 예예. 예. 조예피 그러면 예. 최고의 명장면과 최고의 명대사. 최고의 명장면은 그 닥터한테 링거 맞을 때. 메디컬 테스트를 보러 간 순간 띠로리 너무 예뻐. 와우 마이 타임 닥터 닥터 give me a you got a bad baby love in you she's got it oh baby she's got it I'm your Venus I'm your fire 조지 자이어 징징징징징징 마음속에 이런 막 노동이 쉬는 거죠. 아니 이 영화에서 그 음악이 나옵니까?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자꾸 이상하게 뭐가 심장이 벌렁벌 둥둥둥둥. 명대사는 뭡니까? 이 영화 때문에 축구 선수들에게 항상 인식되는 명대사죠. 너의 유니폼에 뒤에 있는 이름보다 가슴에 있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이건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축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매일같이 생각해도 아깝지 않다. 라멜라에게 그 내용과 그 명대사를 DM으로 좀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멜라는 앞뒤로 똑같은 이름인데 정말 이 영화는 감동과 사랑과 또 축구로서 성공하는 한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되짚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다. 예, 아, 이게 예. 쪼네마 월드에서 첫 번째 골 1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주엔 골 2예요. 안 돼, 그만해. 네, 골 2, 골 3. 골 2는 챔피언스 리그 나간다? 근데 골 3는 국가대표가 멕시코 국가대표. 리저브 경기를 투입을 시키죠. 네네. 그 맨유와의 경기입니다. 네네. 그 맨유와의 경기. 아 절정인데 확 굴러. 맨유와의 경기. 여기 사람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주 어린 시절 슈퍼스타가 하나 있어요. 맨유와의 경기. 네, 때? 맨유와의 경기. 맨유의. 네, 맨유의. 링가드. 포그바. 포그바가 있어요. 거기에. 아. 요건 몰랐지. 나 이게 옛날 같은 거잖아. 요래서 쪼네마 월드예요. 에? 폴 포그바가 거기 있어요.